죽도공원이고 저는 이름은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송정죽도공원에 요 촬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. 지금 현재 송정죽도공원이 산책대 날까봐 싶어서 겁이 나고 있습니다. 지금 요 안에 보면은 요렇게 나무가 이게 일 자체가 지금 이만큼 이렇게 굵은데 요 나무가 뿌리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도리에 자연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 나무 뿌리가 크면서 이 돌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. 이 돌을 자체 진짜 지금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 지금 돌이 다 갈라지고 있습니다. 다른 데로 또 이동을 조금 해보겠습니다. 여기에는 지금 나무가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내 팔 하나 하고도 지금 더 들어갔습니다. 완전히 뻘드야 지금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에 이렇게 많이 데이고 있습니다. 여기서 뿌리가 나무 뿌리인데 나무 뿌리가 저 돌을 갖다가 지금 자갈을 만들고 있습니다. 자갈 만든다 그러는 거는 이 돌을 갖다가 지금 부우고 있습니다. 이게 얼마 가면은 이 사체가 큰 사체가 나타났습니다. 해운대 구치기에서는 한번 돌아가지고 진짜 이게 자체를 좀 봐주시면은 진짜 너무 고맙겠습니다. 또 옆으로 이동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 나무뿌리가 요 밑에 바닥까지 여러분들 보이시죠? 저 손 넣는데 보면은 이렇게 뻗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자 다른 데로 조금 이동을 하니까 들어가겠습니다. 여러분도 금방 돌이 굴러가는 걸 봤었죠? 제가 지금 위험을 무담하고 지금 여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. 굉장히 위험할 텐데 지금 요 나무 뿌리를 봤어. 이 나무 뿌리를 봐가지고 지금 요는 뭐 겁이 날까봐 싶어서 내가 노력인데 지금 요렇게 지금 팔을 잘라주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다른 데로 이동을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요런 데가 정우에도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돌로 이렇게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. 여기 뿐이지만 아니라 지금 저게 1호 화장실인데서 보통 들어오면은 이 나무 있는 데는 전체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. 이 나무 있는 데는 전체 다 있다고 그 식으로 보면 됩니다.